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조립식 덤벨 가정용 바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트랑 봉이랑 잠금 캡이 왔고요. 저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기는 했는데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이번 이 유튜브 리뷰는 완전 찐 리뷰라는 거. 자, 원판 구성. 저는 20kg라서 1.25kg랑 1.5kg, 2kg 이렇게 플레이트가 구성이 되고 덤벨 바하고요. 그리고 바벨을 만들 수 있는 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플레이트를 껴놓고 잠금캡을 돌려서 덤벨을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쭉 플레이트까지 이 노란색 캡 보이시죠? 제가 돌리고 있는 거 쭉쭉쭉쭉쭉 돌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립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본 덤벨 중에는 제일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두, 3두 운동, 회전근개, 외회전근 운동, 로우 등 운동이죠. 한쪽씩도 로우 해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운동까지 벤트 오버 자세로 쭉 해봤어요. 오버헤드로 숄더 프레스도 해볼 거고요. 어깨를 위해서 프론트 레이즈랑 사이드 레이즈 다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는 바벨로 바꿔서 조립을 한 다음에 데드리프트 해봤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스쿼트도 해봤고요. 근데 느낌이 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을 정리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란색 캡을 다 빼가지고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립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따로 해야 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너무 긁히지 않게 고무로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하고 크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정용 조립식은 크롬으로 된 거를 써보지 않아서 그거 비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조립이 가능하고 사용할 때도 되게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를 제가 쓰면서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자세하게 리뷰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업체로 제품을 제공받았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